여러분 안녕하세요,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수원역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 동네 전기버스 모델이랑 똑같은 모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버스를 타고 광교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을버스지만 배차 간격이 긴 편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6번 버스를 수원역 AK플라자에서 승차를 해서 광교역 광교대한역까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30에서 40 정도로 가속을 하고 있고요. 소음은 64에서 71dB 정도로 나오고 있으며 참 잣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참 좁? 고목길로 해서 가고 있고요. 참 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400번에 비해 빈민이 도니까 그렇죠. 참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건 시트가 불편해요. 아니 이런 좌석으로 뭐가 좋다고. 확실히 공사하는 곳은 승차감이 좋지 않습니다. 드드드득 소리 항상 나니까 거슬리더라고요. 이제 장안문 나왔고요. 경유를 해서 광교역으로 가야죠. 여기서 앞에 횡단판을 잘 보고 승하차 하셔야 합니다. 이제 가고 있는데 20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. 참 이 차를 타면 탈수록 빨리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. 참 이 차는 히터도 시원찮아, 에어컨도 시원찮아. 그냥 다 차가 다 문제예요. 이 차 빨아주는 건 문제 있다고 봐요. 이제 광교역에 닿았기 때문에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이 차는 리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오늘은 범하자동차 이스카였습니다. 진짜 쓰레기다, 쓰레기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